자, EBS 지문 분석 강의, 자, 수특 영어 독해 연습 2강의 10번 지문입니다. 이 글은 처음에 이제 명확한, 조금 포괄적이긴 하지만 주제문을 줬고요. 자, 형용펜 쫙 쳐주시고, 여기 주제문입니다. 자, 이 필자의 강력한 의견을 준 거예요. 이 의견을 바탕으로 자, 이걸 누구한테 일침을 놓는 거냐. 채식주의자들, 특히 채식주의자, 우리 비건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채식주의를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들 혹은 육식을 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글이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so far as is concerned가 이제 직역을 하면 이때 concern이 여러분들 concern이라는 단어가 뭐에 관심이 있는 이란 뜻도 있지만 뭐에 염려하는 이런 뜻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에 관심이 있는, 뭐에 관하여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diet, 음식, 식단과 관하여, 음식에 관하여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so far as is concerned, 뭐 something is concerned 하게 되면 뭐와 관련해서 이런 정도 느낌. I belong to no school. 이때 school은 학교가 아니라 학파입니다. 이번 기회 또 알아두세요. 이 school이라는 단어가 학파란 뜻도 있고요. 이게 떼를 무리지어 다니는 떼, 동물들이에요. 특히 물고기의 떼 이런 뜻도 있고요. 알겠죠? 자, 난 어느 학파도 아닙니다. I've learned something. 난 뭔가를 배워왔는데 from each one 각각의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배우고 저기서 좀 배우고 이렇게 배워왔대요. And 그리고 하면서 여기 문장 구조 좀 잘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게 지금 주어 역할하고 있습니다. 우리 what 조건 앞에 명사 없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주어 또는 목적어 빠져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이 learn에 대한 목적어 빠져 있고요. 길게 이 what절 자체가 주어 역할하고 있으니까 단수 취급하면서 is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What I've learned, 내가 배워왔던 것은 from a trial of them all, 그 모든 것들을 시도해보는 것에서 내가 배운 것은, 그 다음 이 부분은 핵심적인 내용이라 빈칸 가능하죠. To be shy, 직역하면 부끄러워하는 건데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면 안 되냐?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걸 또 빈칸 낼 수도 있죠. 뭐 하면 안 되냐? Extreme statement. 극단적인 그런 어떤 말 아니면 hard and fast. 이때 fast가 빠른이 아니고요. 우리 이 fast란 단어가 우리 안전벨트 꽉 매는 것도 fasten your belt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fasten. 그죠? 이 fast란 단어가 이렇게 꽉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주 엄격한 틀에 박힌 그런 모든 그런 규칙들이요. 알겠죠? 그런 것으로부터 좀 shy,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걸 좀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and, 이렇게요. 여기 5부까지 해서 and를 중심으로 여기 shy of 1번, shy of 2번. 1번과 2번. 여기 1번과 여기 2번에서 거리를 둬야 한다. 라는 게 자신의 의견인 겁니다. 무조건 이겨오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 의견에 대해서 뒷받침하기 위해 이제, 사실은 이제 채식주의 하는 친구들한테 일침을 가하면서 뒷받침을 하는 거죠. 갑니다. To my vegetarian friends. 자, 좋아요. 나의 채식하는 친구들에게.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who argue, 주장하는 친구들이에요. 뭐라고요? It is morally wrong, morally,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다. To take, 자, sentient life. 밑에 별표 치고 나왔지만 지각이 있는, 뭔가 이게 인간처럼 생각이 있고 지각이 있는 그런 생명체를 take, 취한다? 섭취한다? 그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야. 이 짐승 고기를 어떻게 먹니? 이러면서 그런 내 친구들에게 I answer. 나는 대답합니다. 굉장히 이제 잘 비꼬죠. They cannot go for walk. 산책도 가면 안 돼요. 산책도 갈 수 없대요. In the country, 그 시골에서 산책도 가면 안 된대요. Without committing that offense. 여기서 그 잘못, 그 공격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 죽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커미팅은 저지르는 거고요. 그러한 이 공격을,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시골에서 산책도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거 하나 주시면 할까요? 우리 for 다음에 이렇게 주어동사 나오게 되면 이때 for는 왜냐하면, because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they walk, 그들이 걸어가니까요. on innumerable, 그러면 셀 수 없이 많은 벌레들이나 뭐 이게 뭐지 벌레 지렁 이런 애들이죠. 이런 친구들을 셀 수 없이 밟고 걸어 다니기 때문에 너도 이미 생명체를 줄이고 있어. 네 존재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런 식이면 이 얘긴 거라고요. 또 이렇게 비꼬아 주죠. We cannot live. 우린 살 수도 없지. Without asserting our right. 우리의 어떤 권리인 거죠. 우리의 어떤 힘을 행사를 하는 건데 어떤 힘이냐면 이 부분 이제 실제 원문에서는 빈칸이 나왔었죠.
subject, 이때 subject는 이제 뭐에 영향하에 두는 거고, 내 밑에 두는 거예요. 그죠? 이 sub이란 object가 사실 아래란 뜻이고, object가 던지다의 뜻이거든요. 내 아래 던져놓은 겁니다. 뭐에 영향하에 두다, 이런 거예요. The lower forms of life to our purpose.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에 좀 더 낮은 형태의 그런 생명체를 내 던지는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서는 우린 살 수가 없다. 말 참 어렵겠네요. 우리가 뭔가를 먹거나 다른 생명체를 해치지 않고서 살아간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즉, we kill innumerable germs. 자, 생명체. 자, 좋아. 그런데 세균도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이 죽여. When we swallow, 이제 꿀꺽 삼키는 거죠. A glass of grape juice. 우리가 포도주스 한 잔을 마셔도 거기 안에 미생물이나 세균이 얼마나 많이. 또는 for that matter, 이 for that matter는 직역하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 직역이고 근데 사실 이 matter가 여기서는 이제 어떤 중요한 문제, 중요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모두 마찬가지로 a glass of plain water 직역하면 아, 그냥 물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다. 물도 마찬가지다. 똑같이 중요하다. 즉 그 안에도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미생물이나 세균들이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먹는 순간 다 죽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자, 마지막 부분 이제 이걸 두 문장으로 쪼갤게요. I shall be much surprised. 이것도 좀 비꼬는 거니까 잘 보세요. 나는 정말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만약 the advance of science, 과학의 진보가 does not, 그 다음 someday가 추가에 껴들어가 있는 거예요. Does not someday prove us, prove to us. 우리에게 입증하지 않는다면 이때 to us 더 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prove that인 겁니다. 뭐라는 걸 입증하지 않는다면 자, there are basic forms of consciousness in all vegetable life. 니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모든 그런 채소, 야채, 생명체 안에 어떤 기본적인 형태의 의식, 인지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입증하지 않는다면 난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야, 너 포도 먹어도 된다고? 토마토 먹어도 된다고? 그럼 토마토는 의식이 없어? 토마토는 생각이 없는 거야? 동물만 소중한 거야? 야, 얘네들도 똑같은 생명체야. 그런 식의 논리면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지. 이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So, 그래서 We shall justify the argument of Mr. Dooley. Mr. Dooley가 이제 해설지 보면 누군지는 아는데 상관없어요. Mr. Dooley의 논쟁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당화할 수 있죠. Who said, 뭐라고 말했냐면 In living the jungle. 그 정글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리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He could not see. 그는 이해할 수가 없다. How it was any less a crime. 그것이, 그럼 여기서 그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투부정사예요. 어떻게 좀 덜 심한 범죄일 수 있는지 나는 참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cut up a young tomato in its prime. 이 prime은 한참 때 최고시 가장 좋은 상태인 진짜 인생의 이 토마토 인생에서 이 절정의 상태에서 어린 토마토를 cut up, 잘라버린다는 것 그게 어떻게 덜 범죄일 수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또는 또 이렇게 병렬되는 거죠. 여기 투부정사에 걸려서 1번 하는 것, 그 다음 또 2번 하는 것. 이번엔 또 더 심한 표현이네요. Murder, murder, 살인하는 거죠. A whole crowd full of baby peas. 이 작은 아기 완두콩들의 전체, 이 crowd, 그 이 자체가 요람인데 crowd full에서 요람처럼 한가득 들어있는 이 작은 아기 완두콩을 살인하는 것이요. In the pod, 어디에 들어있는 그 이 짜투리, 꼬투리 안에 들어있는 이 어린 완두콩을 살해하는 것,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게 어떻게 좀 덜 심한 범죄가 될 수 있는지 난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는 참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이게 채식주의자들, 너희들의 주장대로면 의식 있는 것들은 다 죽여서는 안 되는데 얘네들도 다 의식 있는 거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문장. 어떤 극단적인 주장은 shy, 좀 뭐 해야 된다? 부끄러움을 가지고 좀 피해야 된다. 뭐 이런 요지에 그렸던 겁니다. 좀 비꼬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약간 어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뉘앙스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복습 꼼꼼히 해보도록. 이해됐죠?